국시꼬랭이 동네 아카시아 파마 글 이춘희 그림 윤정주 엄마는 장에 가고 영남이 혼자 집을 보고 있어요. 영남이는 손거울로 이리저리 햇살을 비추며 장난을 쳤어요. 곧 실증이 난 영남이는 거울을 빤히 들여다보았어요. 눈은 좁쌀눈, 코는 돼지코, 입은 하마입, 두볼엔 죽은 깨가 다닥다닥. 쌍꺼풀이 있었으면. 영남이는 눈을 크게 떠보았어요. 코를 높이 세어보고 입술을 바짝 오므려보고 죽은 깨도 싹싹 문질러 보았어요. 마침 열린 방문 너머로 엄마의 분통이 보였어요. 영남이는 경대 앞에서 뽀얀 분가루를 조심조심 얼굴에 톡톡 두드리고 입술엔 빨간 루즈를 발랐어요.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머리핀도 꽂았다 뺐다. 영남이는 아무래도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엄마처럼 파마하면 예쁠까? 영남이는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앞머리를 살살 말아 올렸어요. 칙칙. 머리카락이 타며 노린내를 풍겼어요. 그때 옆집 미희가 놀러 왔어요. 화들짝 놀란 영남이는 젓가락을 등 뒤로 숨겼어요. 영남이의 뽀글거리는 앞머리를 본 미희가 킥킥 웃었어요. 젓가락으로 파마하니까 머리카락이 다 탔잖아. 이리 와봐. 내가 아카시아 파마 해줄게. 아카시아 파마? 미희가 눈을 깜빡이며 쳐다보는 영남이를 잡아 끌었어요. 누나, 어디가? 넌 몰라도 돼. 삽사리와 놀고 있던 영수가 영남이를 따라 붙었어요. 따라오지 마. 누나, 엄마 분 몰래 발랐지? 다 이룰 거야? 영남이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데려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마을 뒷동산 아카시아 숲으로 갔어요. 영남이와 영수는 미희를 따라 아카시아 줄기를 꺾었어요. 자, 여기는 미희 미용실입니다. 어서 의자에 앉으세요. 미희는 수북이 쌓인 아카시아 줄기를 펼쳐놓았어요. 지금부터 파마할 거니까 아카시아 잎사귀를 떼어내고 줄기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미희가 영남이 머리카락을 아카시아 줄기로 말아올리자 영남이는 머리를 자꾸만 만졌어요. 손님, 가만 있어요. 자꾸 손대면 안 돼요. 따가워요. 살살 해주세요. 근데 파마 값은 얼마예요? 살고 익으면 한 바가지만 주세요. 네, 미용사 언니. 아카시아 줄기로 진짜 파마가 돼요? 그럼요. 미희와 영남이는 어느새 미용사와 손님이 되었어요. 영수도 덩달아 삽사리 털을 아카시아 줄기로 말았어요. 깡깡깡! 가만 있어. 사자처럼 멋있게 만들어줄게. 영수는 삽사리가 버둥거리는 바람에 털을 엉망으로 감았어요. 파마가 다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영남이 마음은 온통 머리에 가 있었어요. 언니, 아직 멀었어요? 손님, 조금만 더 참아요. 미가 아카시아 잎을 톡톡 튕기며 말했어요. 딱 한 개만 미리 풀어보면 안 돼요? 영남이가 미희를 졸라댔어요.
뽀글뽀글 예쁜 머리 만들어야죠. 조금만 더 기다려요. 드디어 미희가 영남이 머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정말 파마가 됐을까? 영남이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손은 자꾸만 머리로 갔어요. 손님, 자꾸 만지면 파마 망가져요. 영남이는 두 손을 모은 채 하나, 둘, 셋 떨어지는 아카시아 줄기를 세웠어요. 짜자잔! 눈 떠보세요. 미희는 영남이 얼굴에 거울을 대주었어요. 어머! 그 순간 영남이 눈에는 좁쌀눈도 돼지코도 하마입도 죽은 깨도 보이지 않았어요. 곱슬곱슬한 파마머리가 신기하기만 했어요. 영수도 삽살의 털을 말았던 아카시아 줄기를 풀었어요. 이야! 새끼 사자다! 영수가 헝클어진 삽사리 털을 보며 좋아하자 영남이와 미희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후둑 후두둑!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비 맞으면 안 돼! 미희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얼른 영남이 손을 잡아 끌며 토란 밭으로 뛰어갔어요. 샤! 짜르르!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아이들은 커다란 토란 잎사귀로 비를 피했어요. 누나, 파마 다 풀어졌어! 뭐? 영남이가 놀라 머리를 만졌어요. 울지 마. 비 그치면 아카시아 파마 다시 해줄게. 미희가 영남이를 달랬어요. 몰라, 몰라. 영남이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어느덧 비는 그치고 하늘은 맑은 얼굴을 드러냈어요. 누나, 저기 무지개 떴다. 영수가 무지개 걸린 하늘을 가리켰어요. 야호! 아카시아 파마하러 가자! 미희의 말에 영남이가 울음을 그치고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들은 아카시아 숲을 향해 달려갔어요.